저희 집안 문제를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네. 아, 저희가 다섯 형제인데 큰 형님하고 작은 누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큰 형님은 43인가 돌아가셨고 작은 누님은 56세 돌아가셨고요. 근데 제가 막내기 때문에 그냥 그러나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저희 아버님 때를 보니까 거기도 5형제인데 또 두 분이 일찍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서 또 물어봤더니 저희 할아버지 때도 똑같은 일이 해픈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고 또 모르고 넘어갔으면 좋았는데 알고 나니까 이게 뭔가를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 때에서 이 일을 조금 처리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할 수 있을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대가 우리가 홍이 인간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홍이 인간들이라고 내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홍이 인간이냐? 역사의 인간들이 살면서 우리 계속 진화를 해왔습니다. 진화를 해오며 모든 집안에 줄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상의 줄, 이어서 자손, 이어서 자손, 이어서 자손이 계속 우리가 발전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상의 을을 받아서 오늘 내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들의 이런 흐름에 내려오는 이런 것들을 유산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은 줄 타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산을 받았다. 집안의 내력과 모든 것을 유산을 받아왔다. 그런데 유산을 받은 것 중에서 어떤 분들은 어떤 집안은 벌을 굉장히 많이 받음에 옵니다. 산신벌이다, 용왕벌이다, 무슨벌이다 뭐 이런 벌들의 소리가 많은 거죠. 이런 거는 벌을 그렇게 준 게 아니고 뭔가 우리한테 가재가 떨어졌는데 우리가 이런 걸 처리를 안 하고 밀어온다든지 뭐 이런 걸 제끼 놓는다든지 이런 걸 전부 다 흔들어 버리니까 그러면 자연하고 우리하고 싸우는 게 돼갖고 집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이걸 보고 신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죽은 영혼들과 이런 것들 매개체가 하나가 돼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님들이 있었던 이런 거 과제를 못 푸는 것들을 지금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되는 그래서 이걸 풀으라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조상님들은 굉장히 무식했습니다. 사회가 그때는 무식했다 이 말이죠. 자기 방법만 옳았고 그런데 오늘날의 대한민국 사회가 모든 지식을 갖추게 만들어준 사회입니다. 이거는 5천년 역사에 이제 이 역사를 지금 전부 다 뒤로 하고 모든 국민이 지식인이 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홍이 인간 시작입니다. 인자는 혈통을 이어오던 데에서 너희들이 저마다 소질을 갖고 성장을 해가지고 조상님들이 못 풀었던 한을 다 풀어달라는 겁니다. 마지막 이 혈통 보존의 마지막 시가 지금 태어난 것이 2차 대전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조상의 어를 빛내야 될 의무가 있고 우리 집안에서 내려온 이 숙제를 풀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풀어야 될 의무가 있고 조상님들이 한에 맺히면서 이 민족을 이때까지 끌고 온 이 한을 풀어줘야 될 의무 또한 우리는 같이 가지고 태어났다. 우리 민족은 5천년 동안 인류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5천년 동안 인류를 알지도 못했고 국제사회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물 안에 갇혀갖고 우리 민족만 전부 다 배양을 하면서 질이 좋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혈통만 보존을 하면서 이어온 5천년 역사가 있습니다. 이 5천년 역사에 이제 전부 다 아래에서 깨어나가지고 인류의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의 문물을 다 갖추고 지식을 갖추어서
이제 조상님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후예들이라는 거지. 이게 홍이 인간들입니다. 우리 집안에 내력이 있는 것은 이 안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못했던 것을 계속 밀고 왔다 이 말이죠. 이런 게 신줄이 큰 집안들입니다. 우리가 조상들부터 해갖고 계속 이렇게 신줄이 내려오는데 이 신줄을 크게 타고 내려온 집안들이 사람이 죽으면서 우리를 아리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 시대에서 새로운 공부를 하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살면서 이런 일을 다 풀어내야 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바르게 하면 이건 전부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지는 못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무슨 일만 나면 우리가 절에 가서 빈다든지 뭔가 신을 찾는다든지 뭔가 하느님을 찾아서 이렇게 안 되게 해달라고만 하는데, 안 되게 해달라 한다고 안 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잠깐은 머물게 할 수 있지만 그에서 또 공부를 안 하고 우리가 이런 걸 바르게 모르면 또 벌이 내려온다. 이게 신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지금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우리 집안부터 후손들은 이런 일이 겪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거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